언젠간 슈퍼개미! 특이한 걸로 해봤어. 오늘 한국 콜마 주가 막 떨어져. 왜 떨어진 줄 알아? 어. 왜? 망언 했다 그러던데. 뉴스에 나왔어. 망언을 한 게 아니고 회장님이 되게 좋은 분이셔. 회장님이 조례에서 유튜브를 튼 거야. 그게 잘못된 거지. 왜 잘못됐겠어? 뭐 여성 비하 뭐 어쩌고 나왔어. 냉철 TV를 안 틀어서 그렇게 된 거야. 윤 회장님 누가 만나면 냉철 TV 좀 소개시켜드려요. 고품격 정제된 언어에 어? 사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고품격 방송만 틀었어도 한국콜버 오늘 지금 어? 오늘 상가가지 오늘 어? 지금 5% 빠지잖아 지금 응? 아니 근데 그 방송이 좋은 방송이겠지 근데 막 구구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우리나라에 구구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구구가 구구가 뭔데 우리나라에 구구가 어딨어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뭐 구구구 뭐 다 죽일 줄 그 내용은 다 빼고 뭐 여성 비하자 뭘 여성 비하야 뭐 그렇겠지 여 그 뭐 7달러 그 얘기 나오니까 그거 나 방금 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 얘길 거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지다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피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어 여자들이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7달러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사실 예전에 구소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다 그 부분만 해서 얘기를 했겠지 회장님한테 내 방송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요즘 화장품 쪽이 그 좀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바뀌었어 한국콜마 진짜 너무 좋은 회사야 이런 것 때문에 빠지면은 사실은 오히려 매수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화장품 시장이 좀 바뀌긴 바뀌었어 옛날에는 절대 강자들 있잖아 요즘에 재벌들 있잖아 조그만 곳에 떼돈 버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오다 가다 보잖아 그럼 마케팅에서 떼돈 버는 사람 있고 화장품 같은 거 해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 공장도 없이 해가지고 떼돈 버는 친구들 있고 건강식품 뭐 이런 걸로 떼돈 버는 친구들 있고 요새 자기 공장 없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 괜찮아 근데 한국콜마는 OEM, ODM이잖아 괜찮은 회사지 근데 요즘 아모레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고 내가 아는 그 전문 투자자 형이 있거든? 기관이야 아모레 쫓아놓고 마음이 너무 편해 마음이 너무 편해 실적이 안 좋은 걸 알았겠지 오랜만에 금요일날 이제 방송 안 해 주식 얘기 좀 해볼까? 최근에 이제 회의를 했어. 근데 사람들이, 내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, 전문 투자가들 중에 좀 트렌드 세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. 다 비메모리에 가 있더라. 그 비메모리 그 뒷단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. 네패스, LG 세미콤, S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사 너무 많아가지고. 자료를 봤는데, 뭐 있어. 반도체 뒷단. 형들 알아듣는 형들 다 알 거야. 그런데도 실적이 괜찮더라고. 그리고 이번에 폭락장에서도 좀 덜 빠졌어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 너무 중요한 거 좋은 얘기 해줘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맨날 비하하고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방송인데 말이야 근데 우리 방송이 진짜 괜찮은 방송이 괜찮은 방송인 것 같아 왜냐면 내 친구도 있잖아 유튜버인데 걔도 만 명이야 근데 1 시청 보잖아 그러면 50명 뭐 예전에 무슨 배구 영상으로 갔다가 했잖아 떡상 나와가지고 30만인가 20만이 봤어 그때 만 명이 구독을 누른 거야 그리고는 안 봐 사람들 그래서 1 시청 보면 뭐 50 근데 우리는 떡상이 한 번도 없어 우리는 떡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꾸준히 한데도 그래도 시청 시간이 꾸준히 나온다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이거 돈 많이 버는 줄 알 거 아니야 형들 아 우리 빨리 내 진짜 공개하자 다음 주에는 수익금 공개 한번 하자 나 이거 보면 이거에서 나 떼돈 버는 줄 아는 형들 이번에 반성도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? 아니 계좌 걸어놓은 것까지도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계좌 걸어놓은 것까지도 어? 해명이 필요하다고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런 정도 보면 10원 한 장 또 안 준 형들이 그런 얘기해 어떤 형들은 주면서도 아, 내가 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 주는 사람의 마음씨가 그렇게 차이 난다니까 어? 어떤 형들은 저 냉철 저 새끼 죽창 들어 찔러주려 막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 고맙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닌데 남한테 받는 것도 막 뺏으려는 형이 진짜 인간이야? 이런 거야 여긴 알잖아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인 거 어? 내가 이제 거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노래를 흥얼 거지라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 있었어 노래 부르고 있었어 사람들 동전을 틱틱 던지는 거야 동전 막 던져 동전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 동전 던지는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게 해가지고 깡통을 딱 갖다 놓은 거야
깜통을 딱 갖다 놨는데 아, 거기다 깜통 왜 갖다 놓냐고 너. 깜통 찬 깜통을 이게 어제 깡통을 갖다 놔.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신부를 어떻게 세상을 살아? 난 진짜 신기한 게 그런 신부를 어떻게 세상을 살지? 진짜 신기하다. 그리고 확실히 내수주들 있잖아. 내수주들이 그래도 괜찮아. 그리고 내가 찍은 기업들은 매출이 는다는 건 그래도 시장 장악력을 딱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. 유지하고 있는데 이익단은 좀 덜 나온 데도 있고 잘 나온 데도 있고. 그래도 신세계푸드는 괜찮아. 막 크게 잘 나온 건 아닌데 오늘 봐 8% 오르잖아. 크게 괜찮은 거 아닌데. 그러니까 더 빠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야. 신세계푸드. 내수주들은 그렇게 막 실적이 막 괜찮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출은 좀 견조하더라. 이쯤 되면 또 얘기하지 말아야 될 회사 또 있잖아. 뭐야? 이마트? 하지 말라고. 앞으로 이마트는 이제 이자를 빼. 개마트로. 개마트. 아니 근데 너무 좋은 회사야. 오늘도 보면서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거든. 2분기에 대한 거. 근데 이게 연결 재무제표하고 그 별도 재무제표에서 연결은 안 보고 좀 별도만 보나 봐. 근데 확실히 별도 쪽은 있잖아. 매출도 좀 줄었어. 아, 그걸 안 봐도 뻔해. 이제 좀 해서 뜯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회사 전체적으로 시장 장악력은 굉장히 괜찮다. 견조하다. 그리고 영업 적자 299억 나왔거든. 영업 적자 200억 때는 이미 얘기 다 돌았어. 시장에서 다 돌았단 말이야. 다 아는 사람 다 알아. 지금 어떻게 되냐. 개박살하고 있지. 조금 만들게 나까? 아까 10만 6천원까지 빠지는데 내가 10만 8천원에 한 주 또 샀다. 근데 이게 또 얘기도 많아. 아직 그 어머님 어? 회장님 있잖아. 명의 회장님. 어? 어머님이 아직 용진 형한테 아직 안 줬다고. 그래서 그거 넘겨야 된다.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는 그런 얘기 되게 존중해. 되게 수준 있는 얘기야. 우리 이제 회의할 때도 얘기해서 아 야 그거 이제 어? 어머니 거 좀 받고 뭐 그거 하고 좀 더 지켜봐야지 이런 얘기도 나와. 근데 항상 보면 주가 낮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내가 이해가 돼. 근데 연결 재무제표에서 뜯어서 안 보고 그 특정만 봐가지고 보는 거. 아, 내 회사는 순항하고 있다는 거. 오늘 멘트 많이 날렸다. 오늘 이것만 이거 멘트 날린 것만. 왜냐면 오늘 실적 무료로 나와가지고 실적 업데이트하고 뭐 얘기하는 것 같고. NHN 실적 괜찮습니다. 견조하네요. 다만 기대했던 이 게임이 망했거든. 신기했던 게임 쪽이 좀 부진하고 그리고 뭐 이익이 잘난 게 이게 좀 뭐랄까 좀 비용을 좀 줄이는 게 좀 보여. 비용 줄여서 이게 있다. 근데 어쨌든 시총이 지금 작잖아. 그리고 종합 이렇게 콘텐츠 회사 중에 이 정도 돈 벌고 이렇게 매출하는 데가 없어. NHN이 어떻게 보면 이 IT계의 이마트야. NHN이 IT계의 이마트라니까. 별거 다 해. 그리고 우리 막 되게 처음에 비용 막 쓴다고 욕했던 거 페이코였거든. 그러니까 결제 쪽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착이 해가지고 괜찮아. 자회사도 그리고 NHN 복수도 괜찮더만.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주식 얘기로 좀 해볼까? 해보자. 오늘 오랜만에 금요일 또 오랜만에 하는데 이런 거 싫어할래나? 그래 CJ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스 인수한 거 빼고 매출은 괜찮아. 그러니까 CJ가 내가 아까 그 얘기한 딱 그 케이스야. 비용이 좀 증가하고 생물자원에서 또 까먹은 거 좀 있고 또 원재료 좀 더 해가지고 좀 그닥이야. 근데 그렇게 그닥은 아니거든.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뭐 저거면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 반영됐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3분기가 개선되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. 그러면 3분기도 YOY로 빠지잖아. 그러면은 지금 올해 또 3개월 또 기다릴 적이 없잖아. 그러니까 오늘 진짜 냅다 오늘 기간이랑 막 투신해서 그냥 막 밀어버리는 거야. 그냥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거야 이거. 9% 빠져. CJ제일제당. 근데 회사가 이거 뭐 어렵다긴 하고 왜냐면 매출이 이렇게 늘면서 지금 CJ망보다 뭐 잘 저가는 데가 어디냐. 그 회사 잘하는 데가 어딨어. 레인은 그래도 지금 꾸준히 늘렸잖아. 어? 회사가 망가지는 적이 아니니까. 그렇다. 기관들은 3분기가 누가 기다려. 그 기다리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나라도 내가 기관이잖아. 빨리 던지고 나와야 돼. 딱 아침 떴을 때 아침에 시조가로 빨리 던지고 나와야 돼. 이거 3개월 언제 기다려. 3개월 내가 그 회사에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. 그런다니까. 근데 웨이는 그래도 꾸준히 아이고 오늘 또 진짜 중요한데 웨이는 꾸준히 늘 지분이 좀 늘어나고 있지. 웨이는 좀 일관되는 좀 플레이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. 다 그런 건 아닌데. 근데 확실히 국내 기관은 모멘텀 플레이야.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막 뭐 무조건 또 떨어져. 그리고 신용장고가 어저께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줄었어. 코스닥에서. 어마어마하게 줄었어. 막 여기서 떨어질 때 빵 했을 때 반대면에 터지고 사람들 다 죽였지.
그리고 올라오면서 내가 신용장고 준다고 했지. 올라오면서 신용 또 왜냐면 지금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 시달려. 지금 이제 살아남은 형들 있잖아. 그리고 매도 안 하고 버틴 형들은 진짜 개독종인 거야.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장 오잖아. 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승 오면 그거 먹는 거야, 그 사람들은.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 있잖아. 자기 상상을 해봐. 상상하고 있어? 눈을 감아. 자기가 8월 6일 날 반대매매 나는 날 팔았어. 아침에 시초가로 갔다가 나 이제 주식 안 할래. 팔았어. 그러고는 지금 3일 영장 양봉 방방방 나와. 조금만 더 올리면 그때 7% 빨린 그 전에 이제 611선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온단 말이야. 그 폭락 직전까지 딱 와버려. 지금 다시 들어올 수 있겠어 없겠어? 없겠지. 못 들어와. 그건 자기가 손절친 거 지금 올라오는 거 많이 올라오는 거 막 20%쯤 올라오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? 짜증나. 짜증나? 상콤하지. 그럼 대부분 사람들 있잖아. 아 내가 그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를 했구나. 어제 신용 줄인 형들은 그래도 좀 난 형들이야. 좀 잘한 형들이라니까. 어 지금 줄이는 형들은 줄이려면 지금 줄여야지. 지금 맞아 줄이는 게 맞아. 애초에 안 쓰는 게 맞고 장도 이런데 이거 줄이는 거 봐. 줄이는 거 외인이 받아가잖아. 주식은 이거 뭐 봐. 바닥에서 겁줘서 죽이고 올라갈 때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또 포기하고 이게 영원한 패턴이야.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영원한 패턴이야. 그냥 뭐 그냥 개인 반대매매 받는 거 그저께고 받는 거는 이날 내가 안 형한테 막 전화해서 했잖아. 한 형은 그래서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자기 좀 쌈짓돈 갔다가 그날 확 샀대더라고. 그 걔가 좀 오늘 좀 많이 올라. 그 종목은 양전했대. 그랬다더라고. 아니 진짜야. 그냥 치과의사 형. 그 안 당하는 방법은 싸다 싶으면 사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야. 그 어머님이 용진이 형한테 줄 때까지 그냥 같이 한번 버텨. 싸다 싶으면 사가지고 그냥 버티고 비싸다 싶으면 안 팔면 돼. 안 팔면 돼. 한 줄씩 사면 돼. 그러니까 많이 사는 게 문제라니까. 아 데브시트 얘기. 데브시트 또 적자 냈잖아. 적자일 수밖에 없어 이번에도. 근데 아직 지금 게임들 계속 나오는데 로스트스론이랑 뭐 있어 몇 개 더 나와. 근데 내가 볼 때 그 시놉시스는 괜찮아 보여. 데모는 조금 뭐 좀 기대가 돼. 그리고 지금 여기 기대감 아예 없잖아. 나 이거 지금 평당 막 8천 몇백 원인데 지금 개물렸어. 지금 1년 동안 지금 수익도 못 내고 지금 진짜 짜증나거든. 근데 이거 보고 포기하자고. 보고 그거 걔네들 망하면 결단 내려야지. 어떻게 해야 돼? 손절. 아 이거 얘기하면 형들이 먼저 나보다 손절 치는 거 아니야? 이거 없으니까 내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. 나 항상 여기 나오는 형들은 사면 안 돼. 개마트 얘기는 아니 정도 회사 너무 좋아. 매출 4조 5천억 했어. 그러니까 딱 확실히 봐도 회사 그룹 연결로 보면은 저거는 괜찮아. 그 밑에 자회사들 있잖아. 뻔하지. 스타벅스 성장했을 거고. 어? 또 뭐 신세계 INC도 있고 있잖아. 그리고 신세계 건설도 있고 밑단도 있단 말이야. 사람들이 이걸 연결 재무제표를 못 보고 막 여기다 댓글에 막 다니까.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보면 댓글 안 달 것 같거든. 일례로 작년 쿠팡 매출이 4.4조야. 순손실 1.1조 했어요. 더 센 빼시면 할 줄 알면 돼. 근데 올 연말에 감사 보고서 보면은 이제 또 한번 사람들 깜짝 놀라겠지. 자꾸 우리가 주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. 나 옛날에 나 그때 그 생각나. 지금은 이제 나오잖아. 아 이만 오프라인 씨 어? 야 지금 온라인 아니야. 근데 내가 있잖아 NC소프트 20만 원에 샀을 때 그때가 이제 길드워랑 막 그런 걸로 막 떼돈 벌 때거든. 그 전부 다 이게 PC 게임이었어. 그때가 10만 원 내가 11만 원인가까지 떨어졌어. 내가 21만 원인가 샀는데 11만 원인가 12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야. 반토막이 났어. 그 내가 그때는 경험 없어. 내가 망상 샀다 그냥 엄청 개고생했다 그랬잖아. 그러면 확실히 수익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? 아 모바일이 없잖아. 그래서 내가 아 모바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. 그거 해서 그때 이미 그 막 주주들 가가지고 막 알리치고 그랬어. 막 주가 빠지니까. 똑같 이마트랑 똑같아. 근데 이제 모바일 준비하고 있다. 리니지 M이랑 지금 이제 매출 성장 끊는 거 그거 준비하고 있다. 다 나온 거야. 그때 다 얘기했다니까. 하긴 그때도 병신 지금 진짜 많이 당했다. 근데 지금도 막 온라인 하고 있잖아. 보면 나오면 트레이더스 매출이 엄청 늘었더만. 두 자릿수로 매년 막 성장하는데 트레이더스는 이제 오프라인이고 이제 분기 보고서 보면은 이제 스타크 얼마 늘었는지 나오겠지. 아니 애널들이 다 풀어주니까 지금이 좀 바쁜 때야. 실제도 막 나오잖아. 또 분기 보고서 막 나오잖아.
그럼 뜯어서 보고 어 괜찮네 저기 괜찮네 하는 거야. 우리 얘기했다 털렸던 종목은 삼성 SDI 확실히 괜찮게 나왔더라. 잘 나올 줄 알았어. 삼성 SDI가 일을 잘해. 일을 잘해. 그 딱 보면 먼저 막 뛰어드는 전략이 아니라 딱 뒤에서 잘 되는 거 보면은 딱 실익 챙겨가면서 가. 내가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어.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별로지. 항공주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것도 한일 그것도 있지. 한일 그거 하면서 그 노선 변경하면서 로드팩터 또 빠질 거 아니야. 그리고 화물 쪽 있잖아. 대한항 같은 경우 화물 쪽 반도체 물량 있잖아.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그게 또 생겼어.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은 좀 너무 지금 비용 집행이 계속 더 강하게 좀 되는 것 같아. 근데 그만큼 이제 주가 빠졌으니까 그래도 봐야지. 그리고 환이 있잖아. 항공은 환이 좀 치명적이야. 왜 환이 치명적이겠어? 그냥 외워 그냥. 항공은 환이다. 내가 유가보다 환이야. 유가는 유리할증료 갖다가 국이잖아. 영향을 받긴 한데 환이 훨씬 커. 결국은 환이 로드팩터에 영향을 훨씬 더 영향을 미치니까. 아니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. 우리 이거 방송 보는 형들은 다 아는 거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지? 근데 생각보다 막 위기다, 막 다 죽는다, 배는 수요일에다 얘기했는데 기업들은 실적들이 그래도 좀 괜찮아.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쪽이 꽤 선방을 한 거야. 어제 뉴스 중에 소유에서 공유 직격탄, 인력 설비 다 줄이는 글로벌 차 업계. 나는 이거 되게 옛날에 얘기했잖아. 나 이거 작년부터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레포트 올라오잖아. 데일리카에서 막 올라오면서 전 세계 판매량 보면서 전 세계 그 완성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잖아. 현대기아만 싼 게 아니야. 싸단 말이야. 골 글로벌 판매량이 3% 감소야. 이런 적이 없다니까. 큰 위기가 없고 지금까지 경기가 좋을 때 글로벌 판매량 전체 차 판매량이 감소폭이 줄고 있어. 작년보다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니까.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야. 이게 지금 몇 년 돼. 내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현대기아 차는 왜 잘 나냐면 환하고 기저효과야. 그 얘기했어. 근데 그래도 이런 회사 만도면 괜찮아. 아, 이번 같은 장에서 만도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. 만도, SL, 크으, 이런 장에서 만도 들고 있으면 진짜 편안했다. 그 뉴스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인 이게 이런 거야.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공유주랑 합종 연연하는 거. 이거 내가 전에 얘기한 거 그, 모르는 형들은 이거 보고 그거 가. 그럼 되게 축하월드에 버금가는 축하 형이 내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야? 이거 나 혼자 다. 어? 이걸로 아니 난 그건 못하겠더라. 왜냐면 내 그 형의 노력이 보이거든. 그 말도 진짜 잘하고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그런 걸 잘해.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불편할 거잖아. 정치적인 아마 내가 그 형도 이제 딱 보여 보니까 그 형도 이제 딱 하고 싶은 게 있나봐. 어 나는 그런 거 몰라 하면서 싹 피하더라고. 나는 얘기하잖아. 그건 이거 그건 저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. 우리는 그 차이가 그 형은 그게 좀 업적인 거고 원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나는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노력을 할 노력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재밌게 그렇게 하면서 스무스하게 할 수가 없어. 한번 막 싸우고 막 실시간 한번 보고 싸우고 있을 거야. 그 싸우다 막 끝나 막 그래서 난 노력 그렇게 들였으면 그만큼 시청률이나 나오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. 그거 못 나오면 또 그만큼 모티베이션 안 나오고. 지금은 사실 봐도 그만 안 봐도 지금은 진짜 딱 좋아. 어제 투자 카페에서 좋은 유익한 방송 좀 소개시켜줘요. 딱 했는데 나 혹시 누가 내 얘기 할까 봐 내 가슴에 혹시 내 유익한 방송 내 방송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딱 그 생각. 역시나 내 얘기 안 하더라. 그만큼 혼자 보고 싶은 방송. 그만큼 혼자 보고 싶은 방송? 냉철 방송. 계속 보면 이렇게 유익한 방송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? 10화 언젠간 상한가!